블럭 뎁스와 블럭 헤이트라고 하는 이 개념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앨리스가 지금 이 거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블럭이 이277316 블럭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 블럭은 277317이 되고 그전은 27731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거래가 시작했을 때 지네시스죠. 지네시스부터 앨리스의 거래가 이루어진 블럭까지의 요 사슬, 블럭 체인의 길이, 이 체인의 길이를 블럭 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거래를 블럭에 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블럭들이 생성돼서 그 위에 또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체인으로 연결되겠죠. 이 연결된 그 이후에 연결된 블럭들의 길이를 블럭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피컬티 부분, 그러니까 위 변조의 위험을 위 변조를 할수 있는 작업, 그 작업의 어려움, 위 빈조의 어려움을 difficulty라고 표현하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 블럭 헤이트와 블럭 뎁스가 값이 클수록 이두 개의 값이 클수록 위 변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블럭 체인 1세대의 관점이고, 그런데 3세대 해시 그래프부터는 다릅니다. 해시 그래프부터는 이렇게 블럭 뎁스나 블럭 헤이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보시면은 앨리스바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 해시들이 끊임없이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럭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블럭과 이 해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블럭 같은 경우에는 블럭 같은 경우 차이점 뭐라고 얘기할까요? 블럭과 차이점, 블럭 체인의 경우에는 어떤 정수와 같습니다. 인티저처럼 서로 연결된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의 블럭과 그 다음 블럭 사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그 길이, 각각의 블럭 사이의 길이가 10분이죠. 10분 길이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블럭 체인이고, 해시 그래프나 오픈 해시 같은 경우, 오픈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절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고, 그러니까 실수와 같은 거죠. 굳이 하면은 실수, 리얼 넘버. 그리고 길이가 거의 무한소가 아니고, 길이는 원자식의 최소 단위입니다. 의 최소 단위. 하나의 블럭과 그 다음 블럭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가 원자식의 최소 단위, 블록 체인은 10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블록 체인과 오픈 체인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인티저와 리얼 넘버의 차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